헬블레이드, 어떤 느낌인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. 일단 그래픽은 사실적이고 뛰어납니다. 저의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는 아주 훌륭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사운드.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게임의 주인공은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. 게임 시작부터 제작진이 대놓고 이 게임은 정신병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여러 목소리가 게임 내에서도 속삭입니다. 한번 들어보죠. 이 속삭임은 스토리 설명뿐만 아니라 게임 속 여러 힌트도 말해주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. 특히 모든 속삭임에 자막이 달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잘 들어야 합니다. 이 속삭임이 견디기 어렵다 싶으면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다음은 스토리. 스토리와 게임 배경 설정은 속삭임으로도 설명되고 게임 속 중간중간에 있는 비석으로도 설명됩니다. 이 게임이 차용하고 있는 신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사실 지나가다 듣는 분절된 나레이션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흡수하는 것에 무리가 따릅니다. 뭐 몰라도 되긴 하다만 스토리와 배경 설명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따로 나무위키 같은 거라도 찾아봐야 이해하기 쉽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은 게임플레이. 이 게임의 핵심은 퍼즐입니다. 즉 퍼즐 게임입니다. 게임 속 지형은 다종 다양한 환영이 왜곡시켜놓거나 감추고 있습니다. 이 왜곡된 지형을 일종의 진실의 문 같은 것으로 바르게 파악해 문을 열 수 있는 문양을 조합해내야 합니다.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의 퍼즐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생각 없이 막 해도 풀리는 수준의 쉬운 퍼즐도 아닙니다. 때문에 호쾌하고 경쾌한 진행을 기대한다면 역시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대신 색다른 퍼즐에 도전의식을 느낀다면 추천합니다. 전투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. 저는 아직 패드가 없는데 패드가 있다면 기본적인 수준의 재미는 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의 정체성은 퍼즐이기 때문에 전투의 강점이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저의 첫 느낌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